무엇을 해도 안 빠지는 그런 군살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군살들은 우리가 보통 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선라이트, 노폐물,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군살이 있어요. 근육에 지방이 끼거나 근육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화 현상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가히 살을 빼도 말라도 단단하고 울퉁불퉁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단한 근육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푸는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해요.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보세요. 이 단단한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내는 에센셜 오일이 스윗 마조람이에요. 이 스윗 마조람의 향기는요, 좀 신선하면서 좀 따뜻한 향기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달콤한 향기도 있는 것 같아요. 힐링이 필요할 때 이 향기를 맡으면 왠지 힐링을 시키는 향수 같은 향기, 스윗 마조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윗 마조람 향기를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 끝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찍으면요, 힐링을 할 수 있는 향수가 돼요. 그리고 손수건이나 또 이런 티슈 있죠. 이런 티슈에 스윗 마조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앞주머니 있는 분들은 앞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럼 은은하게 향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을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40이 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얼굴이 계속 울퉁불퉁해지면서 얼굴이 커지면서 단단해지면서 얼굴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때로는 피부까지 단단해지죠. 자, 근데 이 스윗 마조람은 얼굴 피부를 좀 매끈하게 만들고 얼굴을 작은 얼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는 노화 피부, 단단 단단한 피부, 광대뼈가 이렇게 돌출되거나 볼이 막 꺼져 있거나 사각턱이 있거나 그래서 얼굴 형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모공을 수축하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럼 바디에 쓸 때는 언제 쓰냐면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써요. 그래서 근육에 협착이 있거나 산화된 근육을 이완할 때, 부드럽게 만들 때 근육이 한번 협착되고 한번 산화가 되면 이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스스로 조금씩 느끼게 돼요. 그리고 행동이 조금 부드러워지고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걸었던 분들이 좀 꿋꿋하게 편안하게 걸을 수도 있어요.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향은요, 잠재의식의 상태는 외로움이에요. 예시를 들면요, 좀 쓸쓸함, 원인 모르게 좀 고독하다라고 느끼는 경우, 또 몸에 그 외로움과 그 싸늘함이 뭔지 모르게 감돌아서 몸에 찬 기운이 이렇게 맴도는 그런 느낌.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 향을 잠재의식 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스윗 마조람 학명은요, 오리가늄 마요라나입니다. 꿀풀가에 속하고요. 원산지는 불가리아, 이집트, 유럽이 원산지예요. 특징이 있는데요, 청직자들의 하원이란 뜻이 있어요. 또는 닉네임이 산속의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윗 마조람은 식재료의 향료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편안함을 선사하는 향이라고 해서 이 화초를 화분에 담아서 방 안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이 스윗 마조람 말린 잎과 꽃은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요. 한국어 원료명에는 마조람 꽃 오일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구성 성분은요, 테르펜4올 성분이 31% 함유되어 있고요. 테르피노렌 성분도 한 22%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구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겠죠. 단단한 얼굴 마사지 로운 오일 만들어 볼게요. 로운 공병이에요.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운이 되어 있어요.
볼 보이시죠? 자, 요 공병 준비되어 있고요. 비커 사용하지 않고 요게 직접 혼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윗 알몬드 캐리 오일을 3mm 브랜딩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짜서 그대로 공병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3mm, 5mm면 반이고 반 밑에 정도 담길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턱까지 여기까지가 10mm예요. 그럼 전 가운데가 5mm이겠죠. 요 바로 밑에 4mm 담았습니다. 그리고 호바 골든 3mm 담겠습니다. 7mm까지 담으면 되겠죠. 자, 7mm까지 담았습니다. 자, 로지힙 캐리오일도 3mm 담겠습니다. 스포이드로 3mm면 3스포이드에서 한 4스포이드 정도면 총 9mm 됐습니다. 여기에 에센셜 오일 스윗 마조람 에센셜 오일 7방울 혼합할게요.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 5방울 혼합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똥쑥 에센셜 오일 5방울 혼합합니다. 로즈오토 에센셜 오일 3방울 혼합합니다. 네, 요 볼 뚜껑을, 속뚜껑을 닫고, 그리고 위에 있는 뚜껑을 닫을게요. 예쁜 공병 스티커도 붙여볼까요? 자, 공병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자, 이 마사지 오일은 요 속에 있는 론으로 마사지를 하는 용도예요. 충분히 흔들어서 50번 정도 흔들어서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섞어주셔야 합니다. 섞었으면 구슬이 여기 있어요, 속에. 요걸로 가장 많이 굳은 곳에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에센스 용도가 아니에요. 이걸로 마사지하고 위에 에센스나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단단하게 많이 굳어 있는 곳에 발라서 마사지하면서 흡수시키는 마사지 오일 만들어 봤습니다. 아로마테라피에서 더 궁금한 거 많으시죠? 스윗 마조람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더 많아지셨죠?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향마이어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바로 누르면 연결되는 향마이어 카페의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향마이어 카페는 오프라인 강의나 무료 특강, 기타 행사들, 협회 행사들,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공지해 드리고 있어요. 향마이어 카페에 오셔서 많은 혜택 받아보시겠어요? 많이 방문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